다음 소식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아라동 교통사고는 화물차 과적이 부른 참사였는데요. 대형 화물차 과적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행정기관 단속의 허술에 제2, 제3의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학교로 돌아가던 여대생 2명과 택시기사가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 적재량의 6배에 이르는 삼다수를 실은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삼다수를 실었던 제주도 개발공사. 사고 이후에도 과적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됩니다. 이 화물 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4.5톤입니다. 하지만 벌써 14톤이 넘는 삼다수를 싣고 있습니다. 과적을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운전기사들은 과적인지도 모른 채 삼다수를 실어 나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화물 과적을 알면서도 운송은 물류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라며 과적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차를 10대를 쓰든 100대를 쓰든 10개를 싣든 200개를 싣든 그건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10개 실러라 5개 실러라 뭐 20개 실러라 이렇게 하지도 안 해. 하나마나한 단속도 문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의 현장 단속 건수는 한 해 평균 2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9건 적발에 그쳤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과적 단속도 지난해 25건 적발이 전부입니다. 운전기사들이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과적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뭐 그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뭐 단속하면 걸리죠. 한두 번 할까마자요, 요 정도 보면. 허술한 단속과 경제 논리만을 내세운 관행 아래 위험한 과적 차량들이 도심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